천상과 지상의 운동을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놀라운 기적의 도서 프린키피아. 다들 알고 계시죠? 1687년 출간된 프린키피아 이후 인류는 전례 없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거머쥐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뉴턴 역학 체계를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과학자들 덕분이었죠.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전역학 파트 1에서 우리는 대체 물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했던 많은 자연철학자들의 사고를 따라가다 만나게 된 운동의 기세, 즉 임페투스 개념을 지나 데카르트의 철학과 갈릴레오의 운동학에 힘입어 운동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천체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는 최초의 시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아름다운 원형궤도로 모든 천체들의 운동을 설명하고자 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충돌하게 되면서 갈릴레오의 여러 관측 사실을 통해 결국 지동설이 패러다임으로 군림하게 되는 순간, 과학혁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지상에서의 운동과 천상에서의 운동이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작 뉴턴을 통해 밝혀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놀라운 사고를 기반으로 지상과 천상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통해 드디어 인류는 절대적이고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게 만드는 단 하나의 섭리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가장 커다란 염원이었던 이 세상을 가동시키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원리를 뉴턴이 찾아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분명히 위대한 책이었고 그 설명체계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과학서나 교과서에 응용되고 있을 만큼 위대한 것이었지만, 프린키피아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 자연에는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턴 이후의 자연철학자들은 결심하게 됩니다. 뉴턴이 발견하는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원리를 좀 더 세련되게 가다듬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 가다듬음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우주를 이해하기 쉬워질 테니까 말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자연철학자들과 그를 통해 우리의 우주를 더욱더 깊게 이해해 나가는 심오하고도 놀라운 과정을 과학 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역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자연철학자를 꼽자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위스의 보물과도 같은 수학자이자 철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입니다. 오일러는 뉴턴 역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체들의 운동을 좀 더 깔끔한 수학으로 정리하면서 프린키피아에서 사용된 미적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 개편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문제를 통해서 오일러는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그림은 프레겔강이 흐르는 퀘니스베르크의 다리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보시다시피 7개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7개의 다리를 딱 한 번씩만 건너서 모든 다리를 다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사실 이 문제는 한붓 그리기로 더 잘 알려진 오일러 경로 문제예요. 이 문제의 답을 처음으로 제시한 자연철학자가 바로 레오나르트 오일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 다리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모형화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오일러는 모든 연결점을 한 번씩 전부 통과하려면 반드시 연결점과 연결된 길이의 수가 짝수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만약 이와 같이 홀수인 점이 존재한다면 그 점은 반드시 두 개가 되어야 하며 그 점이 시작점 또는 끝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홀수점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즉 네 지점이 연결되어 있는 총 7개의 다리 이 문제는 5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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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홀수점으로만 존재한 점이 무려 4개씩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한붓 그리기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 오일러는 당대 많은 자연철학자들이 증명에 실패했던 퀘니스베르크 다리 문제를 오일러 경로를 통해 애초부터 불가능한 문제로 결론짓게 되면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했어. 또한 오일러는 미분법과 대수학에도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삼각형의 특성을 이용해 만들어낸 기하학적 방법, 삼각법을 응용한 함수인 삼각함수를 확장시켜 실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 허수를 이용해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 가상 공간의 도움을 통해 수학의 논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적의 방법, 오일러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 공식을 통해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영역에서 표현되는 현상들을 가상 공간의 도움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복소 평면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외에도 오일러는 뉴턴이 이야기했던 만유인력, 즉 질량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을 분석할 때 이용했던 개념인 질량 중심을 이용한 방법을 더욱 확장시켜서 질량의 분포가 기묘하게 퍼져 있는 대상일지라도 그 대상의 회전 운동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텐서 해석을 통해 물체를 분석하는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회전시킬 때 어떤 하나의 면을 축으로 잡아서 회전시키는 건 정말 쉽게 회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기묘하게도 약간 어긋난 축으로는 아무리 안정적으로 회전시키고 싶어도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회전 관성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축을 찾는 방법, 즉 회전이 잘 일어나도록 만드는 축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회전 관성의 대각화라고 불러요. 회전 관성이 공간을 이루고 있는 축들에 대해서 서로의 간섭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는 의미죠. 이러한 대각화를 통해서 질량이 다양하게 퍼져 있는 대상, 강체 역학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을 오일러는 뉴턴 역학의 지식을 통해서 고안해내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일러의 업적은 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오일러를 특집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도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 오일러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의 성과에 관해 토론도 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지냈던 한 명의 프랑스의 자연철학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수학자는 바로 공대생들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수학자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입니다.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 헨리의 성으로 유명한 헨리의 논문을 읽고 천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 매력을 느꼈던 그는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오일러의 다양한 성과들을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하나의 책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최초로 변분법을 고안해낸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분법이란 Calculus of Variation을 번역한 개념으로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어느 특정한 경로를 따라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진행하는 과정에 다양성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는 양극단, 즉 최대한의 경로와 최소한의 경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수학적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변분법은 약 반세기 뒤에 등장하게 된 물리학자 윌리엄 로언 해밀턴에 의해서 최소적용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확장, 정교화되면서 더욱 많은 자연의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 페르마가 이야기한 빛의 진행 경로, 즉 빛은 가장 최단 시간이 되는 경로만 선택한다는 원리인 페르마의 원리 또한 해밀턴의 최소작용의 원리, 즉 해밀토니안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빛을 매개로 힘을 주고받는 대상들, 즉 전자기력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대상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가까운 미래에 암시하게 되죠. 그래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기본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에서 역학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라그랑주는 퍼터베이션 Theory, 즉 운동에 개입하는 소소한 요인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이론인 섭동론을 도입하여 3체 이상의 천체가 궤도 운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간섭 효과에 대한 연구도 뉴턴 역학을 베이스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서로의 영향이 가장 미약하게 작용하는 아주 특별한 5개의 공간, 라그랑주점을 찾아내기도 했죠. 게다가 라그랑주는 정형화된 달에 대한 공식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최초로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자연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포텐 터진다 했을 때 그 포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슈퍼인싸가 바로 라그랑주였어요. 하지만 사실 라그랑주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니까
활동적인 인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인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인싸라고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다양한 업적들을 남긴 라그랑주이지만 역시나 그의 최고의 역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역학적 내용들을 한 권의 책에다가 꾹꾹 눌러 담은 물리학과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꼭 공부해봤을 바로 그 책인 해성역학을 정리해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현재까지도 개정 및 재집필되어서 고전물리 관한 수업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이블과 같은 교재가 되었죠. 회전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기묘한 관성력, 구스타브 코리올리에 의해 밝혀지게 된 코리올리 효과를 포함하여 가속하고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관성력에 관한 내용 또한 이 책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운동을 하는 공간에서의 관성력을 수학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보다가 지구의 자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상당히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역학적으로 지구의 자전을 증명한 과학자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 과학자가 바로 빛의 속도를 측정해낸 것으로도 유명한 과학자 레옹 푸코입니다. 푸코는 적도를 제외한 지구 위의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지구의 자전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고안해내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아주 커다랗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진자를 바람이 한 점 불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푸코는 1851년 팡테온의 돔 내부에 길이 67m의 실을 내려 28kg의 추를 매달아 흔들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점점 회전하는 현상을 관찰해내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중력과 장력밖에 작용하지 않는 추가 회전한다는 것은 곧 지표면이 회전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를 통해 지구의 자전을 증명해내게 된 것입니다. 한편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천문학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작곡가이자 천문학자인 윌리엄 허셜은 토성 바깥에 있는 행성인 천왕성을 관측을 통해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천왕성의 궤도 운동이 뉴턴과 라그랑주의 해성역학이 서술하고 있는 움직임과 매끄럽게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허셜은 무언가 천왕성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죠. 여기서 잠깐! 허셜은 적외선을 최초로 발견해낸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필터를 이용해 태양의 흑점들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던 허셜은 기묘하게도 빨간색 필터를 쓸 때 망원경의 경통에 좀 더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허셜은 프리즘을 통과시킨 빛들의 각 영역에 온도계를 대어서 어느 색의 빛이 가장 온도를 잘 전달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하였고 이 실험을 통해서 적색의 바깥 부분, 즉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 무언가가 열을 가장 많이 운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허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적외선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천왕성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허셜이 관측한 천왕성의 불안정한 궤도는 뉴턴과 라그랑주의 해성역학의 도움을 통해 천왕성 밖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 위르뱅 르베리에는 천왕성 밖 X행성의 궤도를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데 성공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관측을 시행했던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와 하인리히 다레스트에 의해 정말 놀랍게도 예측된 궤도에 대해 약 1도 정도 벗어난 위치에서 해왕성은 드라마틱하게 관측되게 됩니다. 우주의 섭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섭게 드러맞는 고전역학의 빛나는 성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 술 더 떠 르베리에는 당시 천문학의 정밀 관측 결과로 볼 때 상당히 기묘했던 운동인 수성이 지속적으로 공전궤도면을 조금씩 바꾸며 움직이는 운동, 수성의 세차 운동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 수성 안쪽에 또 하나의 천체가 있어서 그 천체가 수성의 궤도를 교란시킨다 라는 가설인 벌컨 가설을 주장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벌컨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뉴턴 역학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묘한 현상으로 치부되게 되며 물리학의 여러 난제들 중 하나로 남게 되죠. 이렇듯 뉴턴 역학은 당대 수많은 자연 철학자들과 수학자들에 의해서 우주와 자연을 설명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으로서 약 200년 동안 계속해서 세련되고 날카롭게 자신의 권위를 유지해 갔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했고 뉴턴 역학 이래 힘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어 발전하기 시작했죠. 19세기 후반 마침내 맥스웰은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을 하나의 학문으로 통일해내면서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의 지평을 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대상인 전자가 JJ 톰슨에 의해 발견되면서 더 이상의 전류는 단순한 전기적 현상이 아니라 라그랑주와 해밀턴이 분석했던 방식인 해석역학으로서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를 얻게 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의 운동을 역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기만 하면 맥스웰 방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문제를 천재적인 직관과 논리로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의 뉴턴 역학의 한계를 극복해낸 과학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며 1905년에 발표된 그의 논문을 통해 드디어 절대적 진리로만 여겨졌던 뉴턴 역학의 시대는 종원을 구하게 되고 새로운 역학, 상대론적 역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뉴턴 역학의 논리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난제, 수성의 세차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죠.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에피소드. 하지만 열역학 파트 1과 고전역학 파트 4가 완성되어야만 기획이 가능했던 바로 그 에피소드. 전자기학 파트 5에서는 바로 기존의 뉴턴 역학의 한계를 극복해낸 새로운 역학 체계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직접 후원을 통해 후원해주신 이분들 그리고 전체 영상의 제작 지원 및 장소를 협조해주신 국립대구과학관의 도움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산업과학기술관인 국립대구과학관은 2013년 12월 24일 개관 이래 과학기술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영남지역 거점 국립과학관입니다. 현재까지 약 340만 명의 방문 관람객을 기록하고 있으며 각종 전시와 과학문화 행사를 통해 과학 대중화에 크게 힘쓰고 있는 매력적인 과학관이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 하지만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 변이법칙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대체 왜 이런 그래프를 따르고 거기서 전자기파가 왜 이런 식으로 방출할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물리학자인 3대 레일리경과 빈 본인 자신도 이 연구에 뛰어들었었는데 역시나 엇비슷하게 설명만 했을 뿐 밝혀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20세기를 열게 된 물리학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물리학자가 바로 그 유명한 독일의 물리학자